저도 요즘 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때 그 소개팅 이후로요? 네. 가사용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를 출고했습니다. 차는 벤츠에서 하긴 했는데 그냥 대충 박스카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임과장님한테 출고했는데 한번 보시죠. 어때? 우리 패밀리카로 쓸 차야. 출고 도와주셔야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 출시 행사 나왔는데 오늘 또 제 차 출고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한 대 더 있어요. 그럼 저거로 출고할까요?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집하게. 여러분 오늘 바로 판매합니다. 다른 유튜버들 같이 출고합니다 하고 바로 팔아버리게. 이거는 프리미엄까지 붙는 차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워낙에 구하기 힘들어서 레드시트까지 진짜 간지난다. 예, 예. 63 AMG. 근데 네. 진짜 GLB 괜찮더라고 실내. 디자인 진짜 이쁘더라고요. 와 이쁘다. 왠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GLS 한번 보자. 저것도 S클래스의 SUV 아니에요? 아 이게 580이네 그러면 GLS. 네네. 휠 진짜 커요. 집하계는 이제 빅브라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차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거는 진짜 그냥 큰엄마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건 진짜 크다. 가격대에도 2억 가까이 가나요? 580? 아니요 2억까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넘사벽이죠. 1억 후반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집하계는 멋있다. 저거는 2억 그냥 넘죠? 2억이 넘죠. 아 네. 근데 그분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소개팅 한 분? 지금 뭐 연락 잘 하고 있고요.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그냥 만남? 뭐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연락하고 그래? 있고요. 네. 뭐 데이터로 한강 나왔다가 아 진짜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이 소개팅 콘텐츠 이거 좀 활발하게 해야겠는데 이거. 젤비 220이 4기통에 190마력에 30토크. 아 8초 완전 그냥 패밀리카네요. 박스카 패밀리 박스카. 디자인은 뭐 아까 250이 훨씬 이쁘네요. 옆모습은 완전 박스카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차 가격대가 250이 6천만원 넘고 220이 5천만원대. 자 가장 화제의 차 GLB. 생각보다 운전석 쪽은 넓다. 실내 디자인은 A클래스랑 똑같은데 이제 시야는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뒷좌석이 좀 중요하지.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차야. 실내 디자인 A클래스랑 똑같고 수납 공간이 좀 많다. 근데 이 정도면 패밀리카로 딱인가? 좀 작지. 뒷자리 앉아보자. 오 넓어 넓어 넓어. 앞좌석 완전 밀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까 운전석 앉았을 때 똑같아. 넓어. 진짜 넓다. 아 실내 공간을 되게 잘 뽑았네. 근데 이게 얼마야? 요거는 5천만 원대던데. 어머 어때? 넓지? 어머 되게 넓지? 내 차랑 비교가 안 돼. 여기도 엄청 높고. 갈게. 어 들어가. 출발해. 야, 넓이 어때? 너무 넓어. 여유 만만? 장난 아니야. 여기 허벅지 이거 더 늘릴 수도 있나 봐. 이거 또 막상 자기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르지? 우와 이거 내가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차 맞아? 괜찮지 또 실제로 앉으니까. 엄마들이 애 태우고 다니기 딱이지. 응 수납 공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있는데 거긴 넓진 않지? 넓진 않아. 여기 패드가 있긴 있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그냥 터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딸깍딸깍 느낌 좋아요. 이 차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패밀리카로 딱이지? 딱 해가지고 아가 아가 하고 GLB를 본 소감이 어때? 일단 요런데도 되게 특이해. 이게 옵션이 그렇게 많이 빠졌대. 네. 일단은 이제 GLE 한번 보러 가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차 GLE 쿠페 400D입니다 이게 아까 53 AMG 말고는 이게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색깔 강렬하네요. 이게 과연 X6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알았어요. 제가 운전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하세요? 1일 알바입니다. 아 그래?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이거 흰색 이쁘다 그치? 네 시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AMG 라인. 차에 타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거 뭐라 하죠? 대시보드? 와이드 콕핏. 이 화면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이 터치 이 화면 진짜 커. 이거 봐봐. 그냥 운전하다가 다다다다 하면 그냥 끝나게끔. 되게 쉬워. 그리고 되게 설명 잘하시네요. 근데 이 송풍구가 원래는 동그라미가 익숙한데 되게 네모. 사각형이지 얘네. 이거는 동그라미가 더 왠지 더 예쁠 거거든. 그리고 이거 손잡이 부분. 위험할 때 손잡이 있고. 저기서 불빛이 다 들어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수납 공간 어떤 거 같아? 컵홀더 있고 수납 공간 이제 볼게요. 수납 공간은 별로 작다. 깊고 깊고 크다. 작다. 이게 그때 GLE 450이랑 앞에는 느낌이 똑같다. 이게 좀 인기 많겠네 요 차가. GLE 생각보다 좋네. 자꾸 그 생각만 들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지. 아 쿠페형의 또 뒷좌석을 또 느껴봐야지. 400D라서 이거 디젤이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 막상 이걸 이런 거 사는 사람들도 가솔린보다 디젤도 찾는 사람도 많거든. 주행 많은 분들. 확 이쁘진 않아. 실내 디자인은. 뒷좌석 앉아볼게요. 머리 공간 괜찮아. 와 근데 하나 얘기해줄까? GLB가 더 넓어. 그러니까. 저 조그만 차가. 나 그거 사도지.
여태껏 TV를 끌고 다녔어야 돼. 가자. 어때 요거 X6가 이뻐 이게 이뻐? X6. X6가 뒷모습 더 이쁘지? 앞좌석 접으면은 그거 되겠다. 차봐. 이번에 보실 차량은 GAC 쿠페 302 쿠페네. 그렇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이 디자인이 GLB보단 낫지. 이 디자인은 이제 이쁘잖아 그냥. 야 근데 이거는 뚝지. 실용성이 진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딱 봐도 확실히 좁다. 이거는 솔직히 애 키우면서 타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거창이야 자기야. 뭐? GLB? 그지? 미안. 너무 가까이 찍은 거 아니야? 어때? 출발해? 아까 그런 넉넉함은 안 느껴지지? GLB 같은. 이 그치? 공간이 별로 없어. 근데 디자인은 어때? 디자인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훨씬 예쁘지. 그지? 이거는 딱 봐도 좁습니다. 좁지? 카시트 이렇게 하나 하려면은 막 이제 남자는 개고생.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디자인 자체는 GLC가 훨씬 이쁘네요.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게.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아, 엽서는 지박이지. 지박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 썼냐고. 아니, 비밀이야. 비밀이야. 일단 지박에다 썼어. 근데 이거 보면 깜짝 놀래.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때? 잘 썼지? 잘 썼어. 자, 드디어 지박엔을 타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타보고 싶었던 차인가. 오, 진짜 높다. 2억 4,300이야? 네. 이거 주문해도 보통 1년 이상 기다리죠? 네, 일단 올해 물량은 다. 아, 올해 물량 끝났어요? 아,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막 희승했던 차량은 좀 할인해서 파나요, 다시? 저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승차감은 되게 생각과 다르게 되게 편안하네요. 고급이만 아니면은 맨날 데일리카로 써도 되겠다. 일단 시야가 너무 좋아. 진짜 다 보인다. 아, 저희 뭐냐, 파나메라가 와도 네, 쫄리지 않는다. 입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마스크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 차가 저는 계속 불편하다고 막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게 편안하네? 지금 목이 떨려. 편안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도로가 비었으면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오. 와, 그리고 차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치? 진짜 높다. 그치? 와. 이거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이 차는? 지금 6.1. 6.1이요? 오로지 고급유만 넣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고급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야, 죽이는데 이 차로 해야겠다.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것 같아요. 네. 그 이 차를 좀 밤에 봐야 더 이쁠 것 같은데. 이 차 그렇게 인기 많아요? 나오면 바로 다 팔리고? 이 차는 이제 저희 매니아층이 있어요. 유서 깊고 네. 역사 깊은 차량이라서 독일에서 군용으로 쓰이던 차가 이 차의 1세대라고 보면 돼요. 여태껏 이 차를 시승을 못 해봤다니, 그지? 벤츠는 진짜 장점이 허리가 안 아파. 그렇죠, 세팅 네. 자체가. 그때 S클래스도 그랬는데 저도 요즘 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소개팅 이후로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과사용인데. 선생님, 그 지박에는 출고 아직 한 대도 못 했죠? 네. 제가 집값 좀만 더 오르면은 네. 팔고 할 테니까. 네, AMG엔들인데 되게 멋있지. 카본 딱 달려있고 요런데 디자인이 그때 구형 지박엔하고 비교가 안 되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하다고 하는지 알았어, 이 차가. 제가 이거 타면은 이런데 강남 나올만하네, 그지? 스포츠카보다 더 재밌는데? 그리고 이 천장 봐봐, 천장 높이랑 완전 직각으로 깍두기같이 여유있지? 제가 장갑 끼니까 버스기사 같아. 이제 버스기사 느낌이야? 드림카는 지박엔으로 바꿔야겠다. 진짜 돈만 있다면은 레인지로버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가장 그게 라이벌이잖아, 레인지로버랑 이거랑. 그것도 그렇게 편하다고들 하는데 진짜 편안하네. 이것도 멋도 있고 얘는. 여러분, 이 차는 돈만 있다면 사십시오. 아, 불빛도 멋있네.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이 차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네. 눈길이 이 소리 때문에도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저도 벤츠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지바겐이 뭔지 몰랐어요. 이래서 지바겐 하는구나. 요거는 다른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이 차에 라이벌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없죠. 요거랑 뭐 비슷한 차도 없고 우리나라에 한 대 있어요. 어떤 거요? 구형 갤로퍼. 아, 갤로퍼. 갤로퍼 클래식카. 아, 역시. 이러면 제가 욕먹겠지만. 유튜브가 되셨군요. 아, 여러분, G63을 탔는데 너무 이쁘네요. 와. 녹색 느낌 너무 좋네요. 예. 네. 색깔도 괜찮죠? 예, 예. 야. 카키색.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1호로 출고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문 닫을 찰칵 때마다. 찰칵 소리, 그죠? 찰칵도 아니고, 철컹. 철컹. 이런 맞아. 소리가 나요. 아, 좋다. 철컹. 비트렁크에. 아, 나 짐, 아, 짐 좀 뺄게. 짐. 짐 있어요, 짐. 철컹. 아, 그 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지박에는 네. 과장님도 처음 타봤죠?
그럼요. 아, 어때요? 어땠어요? 오우, 이 철 가슴을 울리네요. 자, 제가 오늘 드디어 꿈의 차 지바겐을 또 시승해보고. 네. 아, 너무 좋네, 그죠? 네네. 어땠어요, 느낌? 와, 이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아, 왜 지바겐 하는지 알았어요. 아, 소개팅 때가 떨렸어요, 저거 탈 때가 떨렸어요? 얘기해 주십시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좀 느낌 비슷하죠. 네. 아, 느낌 아실 남자는 거예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요번에 이제 신차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엘비랑 또 뭐였죠? 지엘이 쿠페랑 GLA, GLB, GLE 400T 쿱. 그렇죠. 네. 그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거는 GLB가 실내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어.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 크진 않은데 넓은 실용적인 그런 느낌을 줬어요. 어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까 GLE 쿠페 53 있었잖아요. 네. AMG. 네네. 그거를 보다 그냥 400D를 보니까 감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GLE 쿠페랑 GLA 같은 경우는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GLB 특히 250 모델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대기 계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가격이 6천 초반이었죠? 네, 맞습니다. 홍보 한번 하시죠. 갑자기요. 네. 드디어 이제 SUV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SUV 패밀리, GLB, GLA, 그리고 GLC, GLE, 그리고 지바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대놓고 홍보하니까 못하겠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한강에 나와서 벤츠 행사장을 왔는데 어려운 시국인 만큼 이거 잘 지켜주시고. 한강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근데? 아니, 코로나인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꽉꽉 찼어요. 네, 저 헬스장 일주일 동안 네. 닫아요. 아, 그 연장됐죠. 네, 우울합니다. 헬스장은 뭐 30인까지 출입하고 뭐 이런 좀 규정이 생겼으면. 네, 아, 좀 그것도 좀 네. 9시에 문 닫고 이런 거라도 좀 해주지. 네, 아예 이제 문을 안 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저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무슨 차 사겠다, 뭐 차 사겠다 이런 얘기는 당분간 좀 닥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에 그 차 이제 전시장에 들어오면 제대로 한번 찍어보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오른손